좋아하는 주스는 무려 20%가 응답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 TOP 10! 어떤 주스가 1등을 했는지 영상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자몽 주스 2.9% 한두 번 먹은 기억이 있는데 좀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어디 자몽 주스가 맛있나요? 저는 요즘에 그 메가로큰 커피 있죠? 거기서 먹는데 맛있어요. 네. 9위 수박 주스 3.4% 수박 씨까지 갈아서 수박 주스 먹으면 영양적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8위 바나나 주스 3.6% 저는 가끔 운동하러 가기 전에 먹는데 네. 뭐 탄수화물 공급도 되고 좋습니다. 공동 6위 망고 주스, 키위 주스 6% 망고하고 키위는 뭐 워낙에 그 과일 자체로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위 포도 주스 7% 저는 급식 생각나요. 급식실에서 포도 주스 많이 나왔죠. 학교 다닐 때. 4위 토마토 주스 8% 제가 한참 꽂혀가지고 토마토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먹긴 했는데 그쵸 맛있죠. 맞아 토마토 주스도 맛있습니다. 3위 사과 주스 14% 사과로 된 뭐 제품들은 네. 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맛도 있죠. 2위 딸기 주스 17% 봄에 한창 저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생딸기 주스 이런 거. 그렇죠. 1위 오렌지 주스 20% 뭔가 모임이 있거나 뭐 스터디가 있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오렌지 주스를 가장 많이 사오는 것 같고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대중적인? 저도 어렸을 때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었는데 빵 먹을 때 저는 항상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오렌지 주스가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요즘에도 많이 먹는데 이게 순위권 안에 들어가서 괜히 기분이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안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